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상용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휴가 4일 지금 나오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지난주부터 그냥 오랜만에 뵌 김에 지금 현재 연말 장세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그냥 종목이죠, 뭐. 종목 기억나는 거 LG전자네. 삼성전자고요. 예. 저 오늘 삼성전자 8만 원 넘겨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워낙 아침에 강해가지고. 그래서 딱딱 눈에 보이는 게 제법 덩치가 있어서 지수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자, 지금까지의 흐름. 일단 내일 조금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예. 워낙 그런 투자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가지고 3억 이제 폐지, 10억으로 10억 그대로 그대로 유지, 유지하고 가족 합산은 그대로 합산을 유지하고, 유지하고 폐지한다고 그러다가, 네. 그러니까 뭐 바뀐 건 없어요. 네. 예, 작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할 말은 많지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않으시고, 예.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 분들의 돈이 정말 많다. 오늘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물량들이 대부분 다그 정도의 자금이라는 거잖아요. 10억 이상의 자금들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 중에 이제 매도 금액 중에 일부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예 그냥 팔기는 그렇고 내년도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가자, 이러시는 거고,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올해 연초 대비 그 주가는 급등을 했잖아요. 네. 특히 11월 달 이후에 폭등을 해버린 거니까 그때 이제 상승을 이끌었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10억 네. 이상 넘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만 사놨어도 제가 그죠? 생각해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만 코스닥 쪽에서만 계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지난주하고 올 이번 주, 오늘 뭐 전반적인 글로벌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뽑으라면 차익 매물.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처럼 일부 종목,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보면 상승을 했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장 초반에 매물이 나오다가 차익 매물이에요. 별거 없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중국 정부 자체가 규제 강화를 좀 얘기하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13% 넘게 급락을 했잖아요. 지난 지금 금요일 날. 그쪽이 결제만 하라고 그러죠? 엔진 그, 쪽을. 뭐, 예. 결제 상황만 단독점 하라고.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는 것 때문에 일단 매물이 나오다가 이게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했다기보다는 한뭐좀 위로 올렸네요. 0.3%에서 예. 0.5%까지 그냥 올라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주류 업종,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걔네들은 술, 백주들. 백주, 네. 백주 관련주 마을탈. 대형주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던 그 백주가 갑자기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 보험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지원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금융업종이 같이 뛰었고요. 아, 그럼 지수가 그래서 이제 움직이겠네요. 지수가 올라가서 플러스로 끝났어요, 오전장. 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하락폭을, 뭐야, 이게 이제 다른 요인이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가 중국 증시가 갑자기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차익 실현 욕구들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부 대형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 초반에 그 영국 그 뭐냐, 변이 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가 나오고 나서부터 매물이 나온 건데, 그와 관련된 뉴스가 막 해외에서 속보로 또 뜨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좀 나왔던 사례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일부 종목들, 우리가 알려져 있는 두 종목,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두 종목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은 좀 강세를 좀 보이다가 후반 들어서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의 매물이 확대되는 그 시간부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전만 하더라도 오전장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강세를 보였잖아요. 1% 가까이 올라갔을 때 네.
그때에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몇몇 그렇죠. 종목을 끌어올렸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내일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이제 1월 달로 넘어가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일 것인지 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지금 한 며칠 사이에 가장 수급의 주체가 됐던 게 금융투자인데 우리는 금융투자 잘 얘기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정말 뭐 얼만큼 예전보다 더 배당을 더 각 기업들이 주길래 금융투자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오지 원래 이랬던 건지 그렇죠.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네네. 배당 위주로 해서 많이 유입되고는 있는데 네.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많죠. 그냥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선물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매수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좀 있어서. 근데 그 말고도 결국은 이제 배당 성향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다가 또 그 내용들이 또 있잖아요. 어떤 내용? 삼성그룹주 특별 배당. 근데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거래소에서 네. 배당락 기준을 이제 발표를 할 건데 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배당락을 결정을 해주거든요. 네. 작년에 현금 배당이 한 30조 정도 나왔으니까 계산해 보면 한 1.7% 정도 1.7%? 빠져도 예. 1.7% 정도 빠져도 부합인 수준 한 그러면 50포인트 예상하는 건가요? 그렇죠. 한 48포인트 예. 한 50포인트 예. 정도로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2,800이면 2,750포인트 정도면 부합인데 과거 누구나 다 알죠. 네. 이제 그렇게 빠지면 낙폭을 축소하죠. 다시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 상황이 매년 이어져 왔었는데 과연 내일도 그럴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고는 있었지만 섣불리 이제 대응을 안 했었기 때문에 낙폭이 좀 컸고요. 배당락이 만약에 1.5%라면 한 0.6% 정도까지는 빠졌었고요. 과거에는. 그리고 나서 이 낙폭을 축소해서 0.1% 정도, 0.1% 정도까지 낙폭을 축소하고 뭐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다 복구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2010년도 이후에는 이 폭이 줄어요. 네. 누구나 다 올라가는 거 아니까 뭐 아침 동시효과 때 다 매수해요. 그러니까 덜 빠지는 거죠. 덜 빠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것도 덜 올라가고 그러니까 덜 빠지고 덜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이라면 이게 여기서 관건은 이제 내일 삼성그룹주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네, 금융투자 네, 쪽에서 네. 만약에 그 특별배당 이슈가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정 또 순매수가 좀 이어질 있는지. 것인지 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 주식시장에 이제 호재성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거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이제 기업 펀더멘탈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월 첫 주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 바로군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시장이나 언론에서는 뭐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뭐 항상 연말에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그렇죠. 보너스 줘야죠. 보너스가 네. 예상보다 많아지면 더 줄어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회성 비용.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둘째 주부터 미국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 시작되고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할 때 LG전자까지 같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하죠. 예. 아니면 이제 아침에 같이 하든가 예. 뭐 그거는 이제 예정하던가 예. 그런 상황이라서 걔네들의 이제 그 두 기업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방향성이 그래서 중요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은 실적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돼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데 이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완만해 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인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내일부터 이어지고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네,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 밸류는 낮아질 수 있죠.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좀 좋은 소식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장은 올해는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내년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참 이렇게 가장 먼저 우리가 잠정치를 볼 수 있는 LG전자, 삼성전자 실적을 좀 앞둔 상황에서 이 두 종목의 가장이 연말에 움직였다는 게 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